드디어 해가 저물고 메인 프로그램 별빛 야행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섬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 행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별빛 야행 그 첫 번째는 생황 태평소 연주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만난 공연은 한국무용과 판소리입니다. 동양 특유의 한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동서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세 번째 구간. 저울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감미롭다니. 예, 의미도 남다르잖아요. 스팟별로 이제 컨셉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북한의 자강도를 네. 컨셉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아, 통일이 된다면 정말 나중에 자강도라는 곳에 가서 꼭 연주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빛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참가자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음악과 함께 거닐어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네. 그냥 앉아서 보는 것보다 네. 주변 풍경이랑 네. 보니까 분위기가 더 있고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서 있는 지역이 또 한반도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또 네. 이색적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어디 지났다 막 얘기를 하시던데. 평양 지났어요. 평양 지났어요. 이제 남한인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남한 안 나요, 저희가? 별빛 야행 중반부를 향해 갑니다. 가을밤 분위기를 더해줄 탱고와 반도네온 연주가 한반도 섬을 가득 메웁니다. 여기에 웅장한 트럼펫 소리가 별빛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가을철 밤하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서아프리카 출신 무용가와 색소폰 연주자의 조화가 매력적인 별빛 야행 일곱 번째 구간. 별빛 야행 한반도 종주 그 마지막은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이런 음악이 팔도에 힘차게 좀 물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지요. 이렇게 다 같이 누리면 좋겠죠? 통일을 염원하며 한반도 섬 종주를 마치고 나면 중앙광장에서 양구 백곱 추타대와 대북 공연이 펼쳐집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만큼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별빛 야행 하이라이트 무대. 초대 가수 딕펑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여기가 DMZ인 만큼 지금 가깝게 우리가 있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저희의 기운이 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네. 같이 평안을 좀 이렇게 기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동하면서 하는 게 너무 특이했고 네. 또 이렇게 한반도 지역 이렇게 또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다 더운 기분이 들어갖고 네. 이제 특이하고 좋았습니다. DMZ 아트 페스타 양구에서는 끝이 났지만. 화천과 고성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말 평화지역으로 가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